밥을 한 줄로요, 그러면. 자, 무슨 얘기일까? 내용 양 1번. 2번. 3번. 생태계에는 인간의 관점으로만 볼 때는 그 학자들의 이 생태계에 대한 어떤 동물이나 어떤 식물에 대한 묘사를 할때 감정을 느끼는 우리 인간과 다른 그들만의 어떤 세계가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엑스트림 그러면 극단적인 극심한 harsh, 혹독한 거친 obvious, midday 그러면. 오케이, 엔트라틱, 남극의 사이시오로지컬, 그렇지, 톨러런스, 내성,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죠. 인내란 말로 쓸 수도 있고요, 관용이란 말로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캐터스, 에코로지스트, 어슘, 이모티브, 디스크라이브, 기븐 댓. 그렇지. 뭐뭐를 고려해 보건대. 이거 주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됐어요? 기븐 댓. 조심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표현이지요. 아, 캐릭터리스틱스. 특성, 특징, 브나인 그러면. 그 다음에 살리니티, 염도. 염도, 얼마나 소금기가 나느냐. 수피리어 투, 이거 우월하다고 하지 말고 뭐뭐다 우월한이라는 형용사로 생각해야 돼. 서바이브, 다이버시티, 오가니즘, 유기체 또는 기관, 센스 그러면 알아차리다, 센스 알아차리다. 그 다음에 감지하다가 알아차리다 그런 뜻인 거지, 그렇지? 어댑트 투 그러면 적응하다. Predictable way 그러면? 오케이, 문법 볼게요. 자, 목적어 자리 무슨 자리? 명사 자리, 뭐 나오는 자리? 명사 나오는 자리지, 그치? 아까 얘기했죠? 을을 자리, 목적어 자리, 명사 나오는 자리, 그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줄 때. 이것은 단지 대디아를 의미합니다. 이런 뜻이고. 자, 대열로 시작하는 구문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대열로 시작하는 구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대열은 유도부사 해석하지 않는다. 비동사는 무조건 있다고 해석한다. 비동사 뒤에 나오는 게 주어다. 그래서 뭘 조심해라? 수혜일치 조심해라. 내가 어떤 표현들은 달달달 배워서 바로바로 반응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투어 캐터스, 선인장 얘기는요, 어떤 극단적인 것도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사막 조건에 있어서. 선인장이 진화해 온 그런 그 사막의 조건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어떤 극단적인 것도 없대. 또한, The Icelands of Antarctica, 남극의 그 차가운 땅이지, 그쵸? 그걸 뭐라고 표현하지? 동토의 땅. 겨울에 얼어붙은 그런 동토의 땅. 이러한 것들도, 펭귄에게는 극단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지.
자, 동의 표현을 할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부정이지, 부정. 그치? 사막에서는 선인장이 전혀, 사막 조건이 극단적인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또 뭐뭐도 아니에요. 이렇게 앞에 부정이 나왔는데 그걸 동의할 때는 노어를 쓰는 거고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 아가 나온 거예요. 아가. 됐어요? 주어는 DIC 렌즈가 되겠고. 3번에 보니까 It is lazy and dangerous. It 동그라미, for 동그라미, to 동그라미, it for to 가정법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지, 그치? It be 동사 뒤에 lazy and dangerous는 느리고 위험하다. 이거는 사실 판단 형용사이기 때문에 생태학자들이라는 명사를 이어주는 전치사를 for를 쓴 거예요. 우리 가주어 진주어에서는 it of 투용법도 있는데 of가 나오려면 it be 동사 뒤에 사람 인격이나 감정을 판단해주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거기 for를 of로 살짝 대체해 놓으면 오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게으른 일이고 위험한 일인데 생태학자들이 get 이하를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고 또 게으른입니다. All other organisms, 모든 다른 유기체들이 우리 인간이 sense, 알아차리는, 감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환경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이상. 됐지? 아니 펭귄이 저 너무 추워서 어떻게 그래가지고 따뜻한 데다 두면 걔 환경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생태학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걔네들도 생각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생태학자로서는 게으른 일이고 또 위험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용 이해됐습니까? 본문 들어가 볼게요. It seems natural to describe certain environment conditions as extreme, harsh, benign, stressful 그랬어요. 여기 it 가주어고 뒤에 to describe가 진주어지겠죠. 그럼 어떤 환경 조건을 describe A as B입니다. A를 B라고 묘사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A는 어떤 환경적 조건입니다. 어떤 환경적 조건을 극단적인, 거친, 가혹한, 온화한 또는 스트레스가 많은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It may seem obvious,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조건들이 극단적일 때에는 그런 묘사가 분명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자, 사막에 한 낮의 열기, 북극 겨울의 추위, Great Salt Lake, 우리 보통 Great Salt Hole라고 하는 호수입니다. 호수. 이 호수의 salinity, 염도 이런 것들은 극단적이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환경적인 조건을 뭐 극단적이다. 거칠다. 뭐, 등등등으로 표현하는 건 당연히 자연스럽게 보인다, 이거지. 그러나 이것은 단지 대디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조건들이 극단적인 것은 우리에게만 극단적인 것이다라는 거야. 뭐를 고려해 볼 때, 우리의 특별한 생리적 특성들과 내성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들에게만 극단적인 것이다라는 얘기지요. To a cactus. 자, 선인장에게 있어서는 there's nothing extreme, 아무런 극단적인 게 없어요. 선인장이 진화해 온 사막 환경에 대해서 전혀 극단적인 게 없고 또 no other islands of Antarctica, 남극의 펭귄에게 있어서는 남극의 얼어붙은 땅, 이것도 극단적인 환경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두 동그라미 포 동그라미 두 동그라미 하자 그랬지 그치? 이두포 정법이라는 지 그치? 누가 뭐 하는 것이 게으르고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생태학자들이 대이하를 생각하는 것. 그럼 생태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게으른 일이고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몇 번? 4번. 모든 다른 유기체들이 우리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환경을 느낀다, 감지한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오히려 생태학자들은 should try to gain, 얻으려고 해야 돼요. 뭐를 얻으려고 해야 돼? 벌레의 눈, 식물의 관점, 환경에 대한 벌레의 관점, 식물의 관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CASB 나왔네. 세상을 뭐로 다른 생태계의 존재가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감정이입이 된 단어들, 예를 들면 거칠다, 온화하다, 심지어는 뜨겁다, 차갑다와 같은 상대적인 그런 감정이 섞인 단어들, 이런 것들은 should be used, 사용되어 줘야 되는데, by ecologists only will care. 아주 조심스럽게만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지.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다음 시간에 좀더 빨리 진도 나갈게.